자, 나은 원장님, 이거 유드릴 사용법이라 테스트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게 원장님 여기에 망가진 유드릴이에요. 여기에 꼽히는 게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롱 타입도 있고요. 이렇게 별명하게 된 거는 다 맞아요. 원장님 쓰셨던 쇼 타입. 또 여기에 또 이제 척이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이 토크 강할 때쓸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유드릴은 이거 비쌉니다. 이거 70만 100만 넘어요. 케이블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스위치를 쓰셔야죠, 이렇게. 풀스위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쓰셨던 거, 이거 싸게 드릴 이유는 이런 망가진 부품들 대품 치고 받는 가격입니다. 나중에 수리 들어오면 저도 그런 부품 이용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 로드를 하고, 자, 런으로 돌리시는 거, 이제 아주 새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원장님 콘솔 버전이 이 퍼센트로 나오는지, RPM으로 나오는지는 그 버전에 따라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조절하시고. 이건 지금 그 퍼센트로 나와요. 그리고 올드, 포올드. 이런 것이 더 고장이 없죠. 좀 좋은 건 드립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 쉐이버, 엔도 쉐이버를 붙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드리면, 이것도 쉐이버예요. 그래서 이게 뼈 깎아낼 때 쓰시는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척 붙이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여기 유드릴에는, 코드 유드릴에는, 자, 이젝트 할때 돌리시고, 이것도 이제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 붙이시면 앞에 이제 트링클 척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뼈 깎을 때 쓰는 거거든요. 이게 뭐할때 쓰시는 거냐면은, 이 앞에다가 척을 붙이세요. 이런 이제 붙이는 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여러 가지 툴을 붙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 보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이것도 뼈 깎을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뼈 깎을 때. 이런 걸 붙일 수 있는, 이것까지 포함하시면 이거는 25만 원입니다. 이젝트 하시고. 여기에 또 하나씩 다 이런 거 구비해야 돼. 종류가 많아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것만 해서, 원장님이 갖고 온 거, 이것까지 해서,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입금하시고, 이거 망가진 것들은 대품 치는 조건입니다.